서초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되도록 국도 우회로 국장도 우회하시는 게 빠르겠고요. 이후로 판교에서 달리는 부분 또 양재 강구 쪽으로 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 해계분기점 부근 또 계양에서 김포요금소, 남양주에서 불이 남양주요금소 부근과 토평에서 강일, 서해남 일대 지속도 문제고요. 반대 일산 판교 쪽으로는 상해 부근 4차로부터 고장형 화물차 전용 정체입니다. 그거 한번 거쳐서 한번 하고 전 얼굴 잘 나오나? 아 참네 안 나오니까 빨리야. 안 나오면 됩니까? 이거 목 목도 안 나옵니다. 찾아봐야 돼.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발세요. 다 중요하잖아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에도 안전.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지벤 안전. 유치원 차는 5분 뒤로 도착. 너의 출근 시간도 다가오고 있어. 얘는 아빠 가지 마! 울기 시작해. 왼손은 회의자료, 오른손은 아이 유치원 가방. 하지만 넌 아이들한테 달릴 수 있어. 당신의 아침 응원합니다. 조충현, 럭키 쌤.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아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탑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해결할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정책을 전면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 같은 얘기를 프랑스의 유력지 르피가로가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맞춰 문 대통령과의 독점 인터뷰와 인물탐구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르피가로는 문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이번 첫 유럽 순방에서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방위 외교 공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모든 상징적 적대관계를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시도는 도박과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또 반인륜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 대통령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트럼프와 장군님의 로맨스가 파경을 맞으면 문 대통령이 모든 실패의 화살을 맞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첫 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의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하려는 한국인은 앞으로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한다고 미 송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서부도쿄의 주일 미군 주둔지인 요코타 공군기지 정문 옆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50개국 이름이 붙어있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조진은 보도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오랜 우방인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조치가 왜 실시됐는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정천함창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44살 정모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2라디오 7시 아침 뉴스 마칩니다. 정은지였습니다. 부산의 교통망을 바꾼다. 부산의 동선을 연결하는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 단 5분대 출근길도 미래 가치도 시원하게 뚫린다. 부산을 바꿀 새로운 길 부산 산성터널.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민정훈입니다. 국가보훈청은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재외근인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17일 엑스포 제2전시장에서 재외근인과 부산 시민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 재외근인 일자리 박람회에 오셔서 취업에 성공하십시오. 지금 시각은 7시 5분.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